아마 그이 청와대 이전 결정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뭐 안보 관계자들이라든지 전직 합참 의장이라든지 국방부하고 충분한 얘기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이 국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런 논란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약간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이 청와대 이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던데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그 검토 없이 배치 조정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윤 당선인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4월 달에 본격적인 이사가 될것 같은데 이 4월 달에 북한의 동태를 보면은 태양절, 건국절 있죠? 그리고 ICBM을 발사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여러 차례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이런 시기적 불안감에 이 이사를 하면서 이 속전속결 50일 동안에 이사를 하면서 이런 북한의 이런 이 도발 행태들에 대해서 뭐, 물론 국방부 장관으로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하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예상치 못한 안보 공백, 안보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의원님 우려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만약에 저희 군으로서는 뭐 결심의 영역이면 저희 자체적으로 의견은 내지만 결심이 되어 한다면 안보 취약 요소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도리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장관으로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런 안보 공백이나 허점은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하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도발 상태가 발생했을 때 혹여라도 생각지 못했던 안보 공백, 안보 허점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뭐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기 그 저희들 계획 수립을 이제 뭐 요청을 받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 사자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NSC 상임위원이죠. 예. 어제 NSC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안 보고에 대해서도 이 정권 교체기 안보 여건,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비태세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허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도대체 어떤 우려, 안보 공백들을 우려해서 NSC 어제와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까? 그 NSC에서 뭐 나왔던 얘기들을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소통수석이 그 발표한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제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취약 요소들 또 이걸 극복해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이제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가 위기센터를 옮겨야 되는 이 문제가 간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합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군사 대비 태세 중심으로 하는 그것의 공백은 저희들이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마 위기 이제 경호 경비 작전의 영역을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좀 치밀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모릅니다. 그 검토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안보 공백과 안보의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이 국방부를 책임지는 장관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런 이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예. 인수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이 된 후에 이런 일들을 실행하고 지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이거를 뭐 갈등을 이렇게 야기하면서까지 막 치고 받는 식으로 결행을 압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신구 정부가 원활하게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